아, 이처럼 사법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번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당 안팎 정치적 입지는 확고해졌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당대회가 8월로 지금 넉 달이나 남았는데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벌써부터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해야 한다. 이런 연임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는요. 민주당에서 당대표의 연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또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방탄용 대표직 연임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연임이 당내 통합을 강화하고 또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연임설에 군부를 지핀 데 이어서요. 오늘 또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 김병기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요.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가 이 야권의 압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연임이 필요한 이유로 이 국민들이 거대 야당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마 우리 당원에 의하면 뭐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뭐 당원 상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히 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상황들이 네. 또 그걸 필요로 하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견인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 당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연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요. 당헌 당규상 당대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야 모두 당헌 당규대로 과연 정치를 해왔느냐.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한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 많이 웃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또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 당대표 연임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9월부터 97년 5월까지 당대표에 해당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고요. 이후 연임에 성공해서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도 2000년 1월까지 총재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도전해 연임에 성공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나온 첫 사례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점에 의미를 부여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견할 만한 당 장악력을 가졌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 해도요. 집권당의 경우에 이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서 이제 DJ는 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까지 이루던 탓에 이번 이재명 대표 사례와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 승리를 명분으로 친명계에서 연일 이 대표 연임설을 띄우는 데는요.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결국 당선하는 데는 뭐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계가 당내 주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데다가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으로 대의원의 표 가치는 낮아진 대신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권한은 강화돼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경우 연임이 유력해진 상황에 인데요. 결국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이 대표 선택에 달린 문제인 셈인 겁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공천 파동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당대표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요. 총선 뒤 나온 연임설에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권을 다시 쥐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난 임기에서처럼 또다시 제1야당 대표직을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